자, 이제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거는 소신호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대신호, 그러니까 큰 신호. 그러니까 이제 큰 신호가 뭐예요? 그럼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앰프가 여기서 막 굉장히 공연장 앰프 같은 경우는 막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운드 엄청나게 막 빵빵거리죠.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증폭기가 대신호 증폭기야. 그거를 전력 증폭기라고도 얘기한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증폭기가 B급 푸시풀이라는 거. 자, 이런 증폭기를 여기에 써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테나 있지, 안테나. 응? 안테나, 자, 안테나가 여기 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1000kW. 어마어마한 출력이 나간다 그랬을 때 이 출력을 누가 만들어 줄 거야? 증폭기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이. 1000kW 너무 좀 너무 세지? 그러니까 한 100kW 정도 하자. 얘가 만드는 거야. 이게 뭐지? 안테나. 이게 뭐죠? 스피커. 스피커. 자, 그럼 이런 증폭기들을 뭐라 그러냐? 바로 대신호 증폭기 또는 전력 증폭기라 그러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는 되지?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은 소신호 한 거야. 소신호. 이제 대신호. 대신호 한번 보자. 아, 대신호가 뭐예요? 이런 거지. 그럼 여태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는 맨날 뭐 마이크 얘기했잖아. 마이크 여기서 요거. 그지? 요거는 이제 무슨 급이다? A급이야, A급. A급. 이거는 이제 소신호 증폭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TR, FET, 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좀 했죠. 이번에는 뭐냐?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대신호. 자, 대신호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전력 증폭기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런 데 있는 거야. 안테나 마지막 탑. 공연장 앰프의 마지막 탑. 이런 게 이제 전력 증폭기, 대신호 증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선형, 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 기초 잡아야 돼.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보니까 선형이 뭔지를 모르고 비선형이 뭔지를 모르니까 OFDM을 얘기해도 감이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PAR이 크면 문제가 된다 그랰더니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응? 자, 선형 증폭기의 반대가 뭐지? 비선형이겠지? 비선형 증폭기가 뭐예요? 그럼 비선형 증폭기는 초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펄스 증폭하는 게 비선형 증폭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오겠다. 그치? A급, B급, C급은 선형이다. 그런데 D급 이상 D급 이상부터는 비선형 증폭기야. 알겠어요? D급, F급, 뭐, 이게 필드 나가서 보면은 막 급, 클래스 그래갖고 막 그런 게 나와. 그랬을 때, 자, 선형은 ABC, 비선형은 D 이상.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돼. 응? 그리고, 자, 이게 뭐다? 소신호. 이게 뭐다? 대신호. 자, 소신호는 마이크 뒷단에 있는 거. 대신호는 앰프나 안테나 종단에 있는 거. 정리돼. 자, 일단 개념은 잡히지.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기초적인 개념은 잡았으니까, 자, 여러분들 거기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A급, B급, C급.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TR로 기준하면은 자, 직류부하선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교류부하선, 직류부하선 뭐 다 좋아. 응? 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때 여기다 내가 하나 찍었던 거 기억나죠? 예, 이게 뭐였었어요? 이게 동작 주파수였었죠? 예, 아, 동작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Q점이 IB, IC, VC가 만나는 점을 했었죠. 응? 기억나? 그래서 이거 계산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응? FE 뜰 때는, 이제 FE 뜰 때는 어떻게 했어, 그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지? VGS. 자, 요거는 이제 FE 뜰 때 했던 거죠? 맞아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 소스. F일 때는 요게 Q점이고, 얘는 TR일 때는 요게 Q점이지. Q점이 여기다 안에가 뒀었잖아. 그게 바로 무슨 급이었었냐면은 A급이었었어, A급. 자, A급. 자, A급은 요게 A급이다. 이게 A급이구나. 자, 그러면은, B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IC, VC. 자, 자 VC.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스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흔들어 주는 걸 영어로 스윙이라고 그러지. 응? 여기서 이거 봐봐. 스윙되면 이 정도 스윙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해돼? 이걸 좀 더 크게 해야지 대전력이 만들어지지 않겠어? 이걸 크게 하기 위해서 동작점을 여기다 두는 게 뭐냐? 여기다 두는 게 B급이야. 응? 그러면은 스윙이 아까보다 두 배가 되지? 두 배가 되는데, 나머지 반토막은 누군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반을 맞는 게 풀이야, 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급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놀고 얘는 밑에서 이렇게 또 노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보다 스윙이 두 배가 되니까 대전력 돼? 대전력 되겠어? 얘는 어떻게 됐었니? 얘는 하나가 이걸 했었잖아. 그런데 얘는 두 개가 하는 거야. 이게 푸시풀 증폭기라고. 하나, 둘, 그지? 그러면은 스윙이 굉장히 커지니까 일단 대전력이 되겠네. 그래서 이름이 푸시풀 상보대칭형 컴플리멘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B급이다. 그래서 B급은 어디서 많이 쓰냐? 바로 저주파 전력 증폭에서 많이 쓴다. 이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뭐죠? A가 오디오야, 오디오. 오디오, 프리퀀시,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A, F.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레디오, 프리퀀시,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이거는 RF 증폭기. AF 증폭기. 이해돼? A가 뭐라고? Audible. 귀로 들을 수 있는, 응? 공용장의 앰프. 이런 게 B급이라고 보면 돼. 응? 그래서, 봐봐. 궁, 짝, 궁, 짝. 이렇게 되지? 이거는 꽁짝, 꽁짝.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거는 궁, 짝, 궁, 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B급이야. 자, 이거 처음 하는 친구들. B급이 뭔지 이해되겠어? 이게 스윙이라 그래. 어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스윙. 이게 B급이야. 그러면 C급은요, C급은
동작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동작점이 있어.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동작점이 여기에 있대. 응?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신호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신호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잘 보세요. 여기서 신호가 들어가면요. 여기서 나오는 건요. 자, 요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게 뭐야? 유통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응? 유통각이 이 파이다. 여기는 유통각이 이거다. 그런데 얘는요, 유통각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작점을 두니까 아,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통각이라 그러는 거야. 유통각. 동작점을 여기다 뒀어. 이게 뭐야? 이게 C급이야. 자, 그럼 C급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C급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C급 그리자. 자. 자, 좀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굉장히 쉬워. 자, C급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내가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요게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A급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자, A급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그러면 이제 A급과 C급은 딱 보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뭐를 발견할 수 있어? 하나, 그치? 여기에 뭐, 둘, 다르지? 반드시 C급은 뭘 달고 다녀야 된다? 동조회로를 달고 다녀야 된다. 응? C급은 동조회로를 달고 다녀야 된다. 중요한 얘기야. C급은 뭐를 달고 다닌다? 동조. 이거를 탱크회로를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바이어스가 A급하고 다르지? 자, A급 바이어스는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그린다면은 얘가 놓을 수 있는 요거를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신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C급은 어떻게 될까? C급은 완벽하게 자, 초보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 있다는 거 아니니, 그지? 그지? 그러면서 신호가 들어간다. 아이고 야, 신호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신호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돼. 요. 비끔친 부분이 보여요? 응? 보여? 자, 이거 봐. 얘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만들어줄 거야. 얘가 뭐 한 거지? 이거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C급은, 다시 얘기하자. 유통각이 파이가 안 돼요. 유통각이 파이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왜, 잘 들어. 여기서는 왜 신호가 증폭돼서 나오는 거냐. 자, 잘,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요 대가리가 증폭돼서 요 대가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는 이렇게 이 대가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알겠어? 이게 IC 전류지? 이 대가리 나오는 거 보잖아. 보여? 그러면 이건 신호 아닌데요. 이거 신호 아니야. 신호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신호가 다시
증폭돼서 나오는 겁니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얘가 이거를 뭘로 바꿔준다? 바로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한 친구들, 어떻게 해서 이게 시간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시간 도메인의 회로가 땡크고, 주파수 도메인의 회로가 BPF야, BPF. 응? 그럼 어디가 해석이 용이하다고 배웠어? 공부한 친구들. 주파수 도메인이 용이하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는 뭐다? 필터야, 필터. 무슨 필터? 밴드패스 필터야. 그러면 요거는 풀의 급수로 전개해 보면은 주기성이 있으니까 뭐 있어? 기본파도 있고 이고주파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이런 고주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이거를 이고주파 이렇게. 그래서 이 BPF가 요것만 통과시켜 주면은 기본파가 증폭돼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뭐야? 이거 기본파. 여기 나오는 거는 기본파하고 고주파들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이게 뭐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직류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재미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풀의 급수지? 풀의 급수가 뭐야? 바로 직류하고 코사인, 사인의 어떤 급수로 주기적인 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주기적인 건 이거로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얘가 BPF니까 원하는 성분만 끄집어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면은 C급 증폭기가 되는 거야. 이걸 끄집어내면은 이체배기가 되는 거야, 이체배기. 이체배기가 뭐지? 두 배 만드는 거. 여기다 1메가 집어넣으면 여기서 2메가 만드는 거. 오케이? 응? 그러면 요거에다 동조시키면은 몇 체배기? 3체배기. 1메가 집어넣으면은 3배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아,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또, 아, 그러면요. 아, 이렇게 하면 100배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까? 나올까? 초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은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세력은 확확 죽어버려. 알겠어? 확확확 죽어서 이 정도 되면 아예 없어. 응? 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뺄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가 유일한 거야.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너무 작아져서 뺄 수가 없어. 이해돼? 뺄 수 있는 거 뭐 그래, 뭐, 만들 수야 있겠지. 뭐, 초전도체로 만들고 그러면. 근데 돈은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나왔네. C급은 뭐로 쓴다? 증폭기로 쓴다? 뭐로 쓴다? 체배기로 쓴다. 그지? 뭐가? C급은. 이게 여러분들 문제야. 체배기는 무슨 급이다? C급이다. 자, 내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해 준 거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해석해 주세요. 그래, 시간에서 해석해 줄게. 요거 C지? 요거 L이지? 자, C는 뭐 하는 거야? 응? C. 여러분들 배웠잖아. C는 에너지 축적 소자. 맞아? L도 뭐야? 에너지 축적 소자. 그지? R은 뭐야? 에너지 소비 소자.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면은 요게 빵! 들어가잖아? 이게 빵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충전 이렇게 한 번 돼.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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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이렇게 충전된다고. 그랬더니 또 왜 충전돼요? 그러면 과두현상 또 배운 그것도 얘기해야 돼. 에라구 씨가 초기 상태하고 최종 정상 상태가 얘는 이거고 최종은 이거고 얘는 이거고 최종은 이거고.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과두현상 배우지?
가두 현상 배울 때 이런 거 하잖아. 요거, 아, 이거 초보는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여기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문제 꼭 나와. 이게 바로 뭐예요? 직후야, 직후. 스위치 액션 취한 직후. 요게 뭐지? 스위치 액션 취한 직전. 이게 뭐라고? 직전. 이게 뭐라고? 직후. 회로에서 가두현상 문제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전자통신공학 시험 문제 가두현상은 반드시 나온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야, 그게.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인버턴이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직후, 직전, 스위칭, 순간. 됐어? 요거 구해라! 요거 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